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동해안은 내일 밤 늦게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 내외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울릉도와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고가 높게 일었으나 내일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가계와 기업도 적자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경북이 189.9%, 대구가 213.8%로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53%포인트와 64%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분석한 고위험 대출자는 경북이 11만 3천 명, 대구가 10만 2천 명으로 이들의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등 기업들의 부담도 늘어나 설비 투자와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포항이 포항 김포에 이어 포항 제주 노선에도 운휴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환불 안내에 소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포항은 김포노선은 오늘부터, 제주노선은 10일부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예약자에 대한 환불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예약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오늘 경주역 광장에서 성탄축하 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2200만원을 들여 제작한 성탄트리는 높이 4.5m, 폭 12.5m로 내년 1월 15일까지 46일간 불을 밝히게 됩니다. 한편 포항 시내와 경주 시가지에도 성탄 조명이 켜져 성탄 분위기를 나게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통구미 해변의 침식을 막아주는 남양산리 연안정비사업이 7년간의 공사 끝에 최근 준공됐습니다. 경상북도는 100억 원을 들여 해안으로부터 120m 지점 바다 밑에 길이 50m의 수중 방파제를 설치했습니다. 수중 방파제는 해안도로 침식과 주택 침수 방지에 도움을 주고 수중 생물이 서식하는 어초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한울원전 6호기가 오늘 오전 8시 발전을 정지하고 121일간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울원전 6호기는 이 기간 동안 원자력 안전법 등이 정한 법정 검사와 원전 연료 교체 그리고 설비 개선 작업 등을 하게 됩니다. 하늘 원전 6호기는 지난 6월 원자로 냉각제 펌프 넉대 가운데 한대 이상으로 원자로를 멈췄다가 수리 후 20여 일 만에 발전을 재개한 적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한의학과 4학년 이상민 학생이 2018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민 군은 지난해 유럽연합 국제통증의학화의 공동 저자로 논문 초록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와 봉사활동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상민 학생은 상금 250만 원을 모두 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 통증 메커니즘을 규명해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경주대학교 외식조리학부 3학년 강진구 학생이 세계조리사 연맹이 주관하는 룩셈부르크 컬리너리 월드컵 대회에서 페스트리 아트 부문의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3대 요리 경연 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대회에는 60여 개국에서, 개국에서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5일 동안 기량을 겨렸습니다. 강진구 학생은 지금껏 국내와 국제 대회에 30여 회나 출전해 입상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 폐기물 처리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추진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이 부실하거나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업체 등 전국의 취약사업장 4,7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내상으로 네,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